신명기 벌써 끝났고요. 여호수아 1장 이제 6절 말씀부터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Be strong and courageous, because you will lead these people to inherit the land I swore to their forefathers to give them. Courageous, 용감한,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참 해석을 잘 하였습니다. Because you will lead these people to inherit the land I swore to their forefathers to give them. 내가 예로 그 조상들에게부터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가게 하리라고 그거에 그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너를 보내느라고 하시는 거지요.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 my servant Moses gave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at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그래서 강하고 극히 아주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 my servant Moses gave you. 모세가 준그 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입니다.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항상 곧은 길로만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만이 형통의 길입니다.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Do not let this book of the law depart from your mouth.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여기서 meditate, 명상하다, 무엇을 꾀하다라는 뜻인데요. prosperous 하면은 번영한, 번창한, 네, prosperous and successful, 번창과 번영과 그리고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내 입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이 율법책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였습니다. 메디테이트 항상 이렇게 묵상하는 거, 큐티 나눔이 바로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참 백성에게는 이것을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Terrified. 정확하게 발음하겠습니다.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여기서 terrified, 몹시 무서워하는, 겁이 난, discouraged, 낙담한, 낙심한, 또한 미속어로서 술에 취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courageous, 용감하라고 하였죠. 지금 이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가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아마 이 부족한 점이 조금은 있었듯 합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도 항상 이 말씀을 꼭 새기고 또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10절 말씀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So Joshua ordered the officers of the people. 조수아가 드디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또한 백성들에게 ordered the officers. 그래서 명령을 하신 오피서들에게 관리인들에게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 각각의 지도자들에게 또한 명령한 거죠. Of the people.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말씀, meditate 주의 말씀을 내 입으로 항상 말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명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말씀을 지킵시다. 항상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